제곱근 A와 A의 제곱근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오늘 이 강의는 고등부 강의를 중학교 3학년 이하의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변형한 것이에요. 최대한 쉽게 얘기해 보려고 노력해 볼게요. 일단 제곱근 A와 A의 제곱근은 비슷하지요. A도 있고 제곱근이란 단어도 있어서 뭐 차이라고는 의자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이 정도면 좀 무시해도 되겠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두 개를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전혀 다릅니다. 이건 달라요. 그래서 이건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 제곱근이란 녀석은 루트라고도 우리가 보통 부르고 이렇게 루트 기호를 써서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제곱근사를 루트 4, 또 제곱근구는 루트 9로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루트 16, 이건 루트 25라고 말이죠. 4의 제곱근도 그럼 루트 4일까요? 아니요. 이거 완전 잘못된 겁니다. 4의 제곱근을 여러분들 좀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X제곱은 4, X제곱은 9, 16. 여러분, 우리 그렇게 보통 읽죠? X제곱은 16, X제곱은 25. 읽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읽습니다. 이게 읽는 방법인데요. 거꾸로 읽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거꾸로 읽는 방법. 자, 보세요. 4를 먼저, 4에 눈길을 준 다음에 4의 제곱, 근, 이렇게 읽습니다. 9의 제곱, 근. 16의 제곱, 근. 25의 제곱, 근. 이렇게 읽어요. 거꾸로 읽는 방법이 있구나. 네. 거꾸로 읽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당연히 A의 제곱근은 뭐겠습니까? A의 제곱, 근, 요렇게 식을 읽었다. 네. 그래서 식을 읽는 또 다른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줄래요? 네, 여기는 숫자 하나를 읽는 방법입니다. 굳이 하나를 강조하는 이유는 잠시 후에 알게 되실 겁니다. 식을 읽었기 때문에 당연히 난 이걸 계산을 할 것이고, X가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답을 얻어낼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숫자의 제곱근이랑 구조를 가졌을 때는 답을 두 개를 말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9의 제곱근은 X제곱은 9를 보여준 거고요. 그러니까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 답이 됩니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A의 제곱근의 뜻이에요. 그렇게 정해놨다고요. 의미를 그렇게 정해놨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루트는 뜻이 그게 아니에요. 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루트는 두번 곱해서 4가 되는 것 중에서 플러스인 것만 말해라 이 뜻이에요. 두번 곱해서 9가 되는 것 중에서 플러스인 것만 말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하나씩밖에 안 나와요. 어딜 보니까 루트 4가 플러스 2, 마이너스 2 있던데 잘못 본게 아니신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거 말이 안 돼요. 루트사는 2만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 보니까 마이너스 루트사 이렇게 하던데 마이너스 2라고? 그렇죠. 그거는 루트사는 2인 게 맞고 딱 거기까지만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앞에 붙여놓은 마이너스를 무시하라고 한 적은 없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예제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기존 교재에 있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찾으러 가서 한번 다양한 경험을 더 해보길 바랍니다. 결국 모든 문제들은 이두 가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다 뭐 제곱을 좀 한다던가,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인다던가, 액세서리를 달 뿐이지, 예, 기본 개념은 여기서 절대 벗어남이 없어야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하냐고요? 예, 그렇게 정의했기 때문이죠. 정의가 뭡니까? 의미를 그렇게 정했어. 내 뜻이 그런 거야. 그렇게 사용해 주길 바래. 라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물론 이걸 만든 사람이 정말 시간이 남아돌아서 심심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낸게 아니죠.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야. 근데 이렇게 의미를 정해 놓으면 그게 되게 잘 됐던 거지. 그래서 충분히 경험하고 공감한 이후에 이걸 세상에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의미 하나하나는 굉장히 오랜 기간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이 의미를 뒤로한 채 계산 연습, 즉 사용법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하고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문제를 푸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제곱근, 뭔가 제곱근 4라든가 4의 제곱근 같은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의미 있고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교육이 사용법에 좀 치중해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의미들이 조금 뒷전이 되고 아예 의미를 생각하는, 네, 거의 생각하지 않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에 재미를 느끼는 그런 분들이, 그런 게 궁금한 분들이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또 관심 있는 친구도 주변에 적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묻혀지는 거죠. 그러면서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나는 궁금한데, 내가 궁금한 건 이건데, 사용법만 드립다 얘기해 주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근데 교재 만드시는 분도 이유가 있는 게 사용을 하다 보면 의미를 저절로 깨닫게 되겠지. 약간 이런 구조로 교재를 만들어요. 사용을 많이 하다 보면 의미를 깨닫게 되겠지.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문제를 많이 풀어봤지만 저절로 그 의미가 깨달아지나요? 지금 이 대답에 yes라고 얘기하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상위 11%, 20%, 30%.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의미가 계속 생각이 잘안 나요. 뭔지 잘안 느껴집니다.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걷다 대고 계속 사용하면 언젠가 될 거야, 될 거야, 1년, 2년, 3년, 4년 희망을 주고 계속 고문을 받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 서서 한번 느껴보고 생각해 보면요, 계속 너 하다 보면 된다 이런 말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하냐? 같이 대화하고, 얘기를 나누고, 같이 옆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경험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거기까지 조금 오바긴 한데, 아무튼, 그런 같이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쌤이 이런 영상을 좀 찍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좀더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쌤도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타입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좋아는 했는데 잘은 못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런 타입이구나. 근데 뭐 이제 저는 대화할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책을 읽고 고민하는 시간을 좀 많이 보냈어요. 거의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이런 거잘 이해하는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되면서 아이들이 10년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지금 과목도 너무 많고. 그래서 내가 겪은 얘기, 내가 읽었던 그 책의 내용, 내가 고민했던 내용들을 좀 강의에 담아보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비슷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내서 내가 이해를 했던 방식들을 강의에 담아서 내가 이해를 하게 도와주었던 내가 개발한 아이디어들을 강의에 담아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 내용이 여러분들이 제곱근 A와 A의 제곱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조차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허심탄회하게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러면 쌤이 여러 가지 예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개발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함께 얘기하고 싶어요. 쌤이 책을 읽고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왔듯이 여러분들도 언젠가 나름의 돌파구를, 이해할 수 있는 나름의 돌파구를 찾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수학을 배우는, 수학을 어렵게 배우고 있는 우리에게 약간의 빛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 내가 어디로 가면 되겠다라는 가이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더운 날씨에요. 여름이고. 지칠 수 있습니다. 네, 가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쉬어가는 페이지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